크리스마스 인테리어에 영감을 제시하는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각종 장식품부터 도자 공예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가들이 제시하는 독특한 오너먼트들은 연말 분위기를 남다르게 꾸밀 수 있는 색다른 아이템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장식품을 고르느라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한 주방 가구 전문 업체에서 디자인 감성을 채워줄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 개의 아이디어를 만나다라는 부제 아래 디자인, 공예, 순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들의 철학이 담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오너먼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1000 오너먼트 전시는요, 그 디자이너들, 파인 아티스트, 그리고 공예 작가들까지 다양한 장르 작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2009년 연말을 맞아서 좀 더 대중적이고 그 연말 기분에 잘 맞는 전시를 쉽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전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승아, 김영주 등의 파인 아티스트들은 연말 분위기에 맞춰 독특한 취향이 반영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경희, 남궁혜원 등의 작가들은 실용성과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금속공예품, 도자공예품을 선보였는데요. 생활 속 공간을 예술적으로 변화시키는 멋스러운 소품들입니다. 일상적인 풍경 안에서 그 관찰을 할 수 있는 많은 소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티스틱한 그런 소품들을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예 작가들이 만드는 테이블 오너먼트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되었습니다. 물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장식품이라는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디자인 잔치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넵스페이스에서 진행됩니다. KF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